무릎 스텝 웃기지 않았어요. 그냥 한 거야. 웃기려고. 재밌으니까. 야, 웃기려고 한 거겠지. 웃기게 생각해야지, 그치? 예능이니까. 야, 이거를 굳이 그렇게. 저거 지금 심장이 너무 쩔어요. 이게 뭔지 알지? 초등학생들 싸우기 전에 심장 엄청 빨리 뛰는 거. 야, 싸우기 전이 아니야. 막기 전이야. 수현아, 뭔가 그렇게 먹고 싶었던 건데. 오빠 심장이 너무 뛰어요. 내가 맹세하고 두 달 안에 전소민 종국형이 한번 올린다 해도 전제품이든가. 두 달 내에? 두 달 아니야. 내가 오늘이야, 오늘. 야, 소민이 아빠가 형한테 전화할 거야. 저 종국 씨, 미안합니다. 소민이도 있었는데 안 간 거구나. 내가 전소민 이름을 담고 싶겠냐 내 입에? 내가 전소민 이름을 담고 싶겠냐 내 입에? 오늘 거짓말이지. 오늘은 오늘은. 야, 여기서 기회 주고 싶은 사람 좀. 그게 수박 깨지는 소리 났어요. 야, 뭘 또 그렇게 과장해서 그래. 야, 명품이라 싸운 거야. 야, 수박 깨지는 소리는 아니지. 너 한번 들어볼래, 수박 깨지는 소리? 싸움닭이야, 싸움닭. 너 한번 들어볼래, 수박 깨지는 소리? 싸움닭이야, 싸움닭. 이거 진짜 싸움닭이네. 야, 이거 진짜 싸움닭이네. 야, 이것저것 그냥. 4번 고민하세요. 4번 정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4번.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소민이 여기 안 들어왔어. 5번은 1, 2, 3번. 5번은 정답을 맞힐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하동원, 감사합니다. 아, 그거 좀 너무한 거 아니야? 너무한. 하동원 제일 뻔해. 5번, 6번. 양세찬 다음 송지효. 전소민 도와줘, 꼴찌. 전소민. 그러니까 아예 기회조차 안 주는군요, 전소민. 전소민이 제일 있는 거야. 자, 첫 번째 퀴즈.